소래의 포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우렁찬 기적소리를 울리며 민족의 애환을 함께한 협계 수인선이 다니던 곳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옛날에 그 소래 철교에 대한 모습인데요. 이 보행하는 밑에 그 철판이 구멍이 숭금숭금 뚫려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소래 철교는 현대화된 그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철교입니다. 이 소래 철교는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러한 그 철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1937년 일본이 수원과 인천 사이에 협계철도, 우리가 이제 수인선이라고 부르죠. 이걸 만들어 놓고 소래역을 만든 이래로 소래포구는 작업인부와 이곳에 이제 염전이 많이 있었는데 염분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정박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소래 철교를 통해서 건너편에는 이제 월곶인데요. 바로 월곶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소래포구 어시장입니다. 여기 소래포구는 그 서울과 아주 가까이 있고요. 특히 또 수인분당선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연간 한 그 300만 명 정도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또 수인선 협계 열차와 또 소래철교 등 그 지역 관광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장도포대는 포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그 교육의 장소로도 아주 좋은 것이죠. 이곳 장도포대는 서해로 들어오는 외적을 막기 위해서 고종 1879년에 설치한 장도포대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 소래포구 역사관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아주 좋은 장소인데요. 입장료는 500원인가 아주 저렴하고요. 이곳은 소래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바로 그 어시장 옆에 이와 같이 큰 그 광장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고 또 볼거리인 그 꽃게 조형물도 아주 대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말에 되면 또 라이딩하는 사람들도 아주 북적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오는 월요일 이른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한산한 그런 모습이네요. 이거 아직 좀 덜려 물었나 그럼? 아니요, 국산바지라 문어바지라 크게 나오는 사람들. 이거 아예 안 뱄어요? 알은 지금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데 한 이달 말이나 땀 빼면 알은 많이 차요. 들어가도 그렇게 많이는 까딱은 안 탔어요. 다리는 잡았는데 지금은 연하게 부드럽게 드시고 이달 말이나 땀 빼면 알은 더 많이 들어가요. 국산 같으면 28,000원이에요. 수입은 25,000원.
네, 주꾸미는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전라도 충청남도는 주깨미, 경상남도에는 쭈깨미, 보통 쭈꾸미라고 하는데 정확한 말은 주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2만 원. 몇 마리 나오려나 대략? 대략 한 10마리 정도 나와요. 이른 아침이라 아주 그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0원 이렇게 큰 건 2만 원, 그리고 15,000원. 만 원. 잠깐만, 그건 만 원. 아이고, 이거 뭐 몇 사람이 먹겠는데 큰 거는? 어, 그럼요. 새우는 요즘에 어떻게? 새우는 7회 이거는 18,000원. 18,000원. 이거는 15,000원. 작은 거. 아, 좀 작다고. 한 마리 만 원. 이거 새우가 본래 언제 많이 나오나요? 이게? 이제 나올 때 됐죠, 슬슬. 아니, 좀 있어야 돼. 그래? 네. 4월 달에 나오나요? 네. 요거는 냉동 꽃게네? 꽃게는 이거 국산이요. 요거는 2만원, 15,000원. 요거는 2만원, 15,000원. 네, 알 없는 거, 알 있는 거. 가리비, 이거는 국산이고 홍가리비. 국산. 홍가리비.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만 원. 일체. 예. 만 오천. 그건 옛날 전에나 뭐 큰 변동이 없네 여기. 네네, 똑같아. 아유. 2만 원. 오늘 시세는 2만 원. 엄청 크네. 네, 큰 거 이런 건 2만 오천 원만 돼. 2만 원. 막 나오잖아. 예. 예. 어유, 이게 꽃게가 이제 한참 나오는 시기죠, 이제 지금. 예, 예, 이제 봄꽃게 이렇게 시작해. 이거 4만 5천 원인가 그냥 4만 원씩 드릴게요. 알이 지금 봄게라 알이 그때까지 꽉 찼어요, 빨갛게. 지금 꽃게가 좋은 거잖아, 그죠? 암, 예, 예. 암캐가. 가을에는 알이 없는데, 알살이 없는 대신에 싸고, 예. 봄게는 알살이 꽉 차 있어서. 요 냉동은 어떻게 파세요? 냉동은 이런 거는 알보다는 살이 좀 많은 거. 이런 거는 15,000원. 여기 냉동은 이제 알 꽉 찬 거는 2만 원. 이게 뭐 쭈꾸미가 되게 크다 이건. 예? 이거 한번 큰 쭈꾸미. 예, 지금 알이 이렇게 차서 국산은 2만 5천 원. 예. 국산 3만 원인데 여기가 8천 원. 어우. 이게 조금 더 있어야 실은 꽉 차죠, 이게? 아니요. 지금도 꽉 차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암놈은 알이 차고, 네. 이런 거는 커도 숫놈이 알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머리 이렇게 까만 것들은 이제 숫놈. 이런 거는 이제 숫놈이라 알이 없는 것도. 아, 예, 예. 알이 하얗죠. 예, 예. 아유. 아, 색깔이 수입하고 좀 다르네. 예, 예. 우리나라 거는 이제 뻘에서 자라니까. 아, 뻘 색깔이니까. 뻘 색깔이. 이 주꾸미는 타우린의 그 함량이 문어의 3배나 많이 그 들어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짧은 것이 좋죠. 따라서 이 주꾸미 요리는 샤브샤브나 또는 연포탕처럼 마지막에 그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타우린은 물에 잘 우러나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끓인 물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꾸미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이제 이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빠르게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이거 비쌀 텐데. 킹크랩이요? 네. 킹크랩이 대개는 네. 키로 5만 원. 랍스타는 6만 5천 원. 킹크랩은 7만 5천 원, 8만 5천 원 그래요. 요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대게는 대게는 키로 5만 원. 이런 건 다리가 하나씩 절취돼서 아, 파는 거고. 예예. 예.
다리 10달부터 30, 정품은 네. 키로 5만 5천. 아, 예. 아. 밖에는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이고 이른 아침이라 아직 손님들이 찾고 있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손수 직접 까시는구나, 그냥. 이게 한 접시에 만 원씩이? 아유, 엄청 크네. 이게 양식이죠, 이건? 자연산이에요. 자연산이? 네. 자연산이 이렇게 큰가? 네. 체조개는 어떻게 하세요? 키로에 이거 2만 원이에요. 키로 2만 원이요. 아, 랍스타는 예.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요. 킹크랩은? 킹크랩은 7만 5천 원. 아유. 겨울보다 좀 싸진 것 같은데? 내렸어요,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어. 대게는 어떻게 하나요? 5만 원. 이거 러시아에서 오는 거 아닌가, 얘네들? 그런데 왜 싸졌죠, 이제? 물량이 좀 많아지면 좀 싸고요. 네. 아유, 요즘에 숭어가 제철인가요? 아니죠? 제철이에요. 어, 숭어는 어떻게? 키로에 15,000원이에요. 이거 새카만 애들은 뭐예요? 우럭이요, 우럭. 우럭이 이렇게 긴가? 이거는 농어. 아, 농어고. 농어는 네. 어떻게? 키로에 3만원. 안 떨어지네, 옛날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똑같아. 네. 우럭은 어떻게? 키로에 2만 5천 원. 광어는 어떻게? 광어는 키로에 3만 원. 키로에 3만 원. 왜 눈을 이렇게 뭔가 키로에 많아. 반가워요, 언니. 네. 두 가지 있잖아요. 보리숭어. 보리숭어고 여기 이제 참숭어고.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아 맛이 맛으로 얘기해야 되나? 두 가지 썼는데. 예.
사람 체형마다 입맛 따라 다 틀리거든요. 어느 분은 참숭을 좋아하시고 어느 분은 보리숭을 좋아하시거든요. 구별하는 방법은? 구별은 기본으로 보면은 이제 참숭과 같은 경우는 눈이 일단 노래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면 노래 돌았습니다. 아. 노란 테두리 띠고 있죠? 네. 그리고 보리숭어 같은 게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아. 그죠? 네. 아. 그리고 생긴 것도 완전 틀려요. 보리숭어 모양하고, 네. 이건 눈하고 이 눈 테두리가 틀리죠. 네. 그래서 생긴 것도 아까 틀려요. 이게 참숭은 눈이 노랗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잉어 비늘하고도 많이 닮았죠? 아 그러네. 네. 네. 이거 있는 도미. 자연산 도미. 어유 막 금빛이 도네 이건. 네, 자연산 도미가 있는데. 네. 양식하고 자연산하고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네. 일반인들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꼬리가 좀 틀려요. 양식인데 자연산이거든요. 아, 좀 색깔이 흰색이는 꼬리 모양이 아. 얘는 다 이렇게 찢어진 것처럼 모양이 흐트러져 있어요. 네. 자연산하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가슴 진단을 보면 좀 이게 좀 짧고 다 망가진 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산들은 끝에까지 이렇게 뾰족해요. 색깔도 약간 틀리죠. 좀 연한 그러니까. 네. 도다리는 어떻게 가요, 이제? 도다리는 지금 자연산이 있고, 그거 양식이거든요. 네. 양식 강도다리 있고, 자연산 도다리, 돌도다리예요. 얘네는 지금 현재 키로당 4만 원씩 똑같이 받고 있어요. 아, 그래? 네. 그 다음에 자연산 광어리. 아유, 좋네, 아주. 네. 양식 광어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자연산 어? 자연산도 지금 현재는 4만 원 받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배가 나오긴 하지만은 많이 안 잡힌대요. 이거는 러시아하고는 지금 별 관계는 없잖아. 그렇죠. 광어는. 얘네 국내산이니까. 그렇죠. 국내산이니까 저희 바다에서 잡아오는 거니까. 네. 네. 뭐 러시아하고 상관없어. 러시아하고 지금 관계 있는 건 킹크랩이. 네, 킹크랩이 좀. 제 타격들이 심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안 비싸더라고 요즘에. 그렇죠. 지금은 얼룩이겠지. 이거 역시 국내산 양식이고요. 이건 어떻게 해요, 요즘에 하나? 지금 키로에 25,000원, 작은 거는 2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받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키로 한 25,000원 정도. 야, 나.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성질이 보통 나닮아서 발딱도 뛰는 거. 아이고 참. 장어? 아 바닷장이? 네. 네. 장어는 이렇게. 장어는 이제 저기 뼈채 먹는 거 작은 거. 네. 아나고해라는 거? 그렇죠. 일본 말로 아나고고요. 네. 한국말로는 궁장어죠. 궁장어. 네. 이제 바닷장어 종류 중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궁장어하고 네. 갯장어가 있어요. 네. 일본 말로 하모라는 거. 그거는 이빨이 날카롭고. 네. 얘네는 이제 이빨이 좀 작아요. 물려도 잘 안 보거든요. 피가 날 정도인데 그래도 하모의 비용은 괜찮죠. 구형으로 회감이나 구형으로 큰 아, 큰 것들은 네. 회감이나 뼈빼고 회로 뭐 썰어 먹고 아니면 구이용으로 쓰고요. 작은 것들은 다 표체. 뭐 새꼬시용으로 많이 나가요. 가격은 어떻게? 작은 거는 키로에 3만 원. 네. 지금 저 굵은 거는 키로에 35,000원 같아요. 이제 여름에는 조금 비싸집니다. 아 그래? 왜냐하면 이제 보신용으로 많이 나가서 아하. 그때는 한 4만 원까지 올라가요. 아 그렇군. 네, 큰 거는 네, 새꼬시는 거의 변함없이 3만 원. 네. 그 한 바구니 얼마씩? 자연산 도다리 좀 하세요. 자연산 도다리 이렇게 좋은데 금방 온다. 금방 이발하시 가져가요. 회도 먹고 매운탕은 맛있어요. 봄도다리가 엄마 이거 도다리 2만 원. 자연산 다 푸셔. 아, 도다리 들어가요. 금방 온 거예요. 새꼬시도 맛있고 새꼬시는 만원이에요. 만원 도다리 새꼬시 안 잡히셔? 만원. 요거 2만 원.
매운탕도 하시고 회도 먹으세요. 지금 온 거라 좋아요. 싱싱하고 자연산이라 맛있어. 자연산 도다리. 자연산 봄도다리 2만 원 가져가요. 만 원, 2만 원. 금방 온 거에 아무거나 가져가요. 한마리 만 원짜리 먹고 싶다. 보고 놀래세요. 아니. 이건 두 마리 나. 몰랐으면 좀 봐.